에베소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전하자는 들을 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3개월 이상 머물지 않아요. 네,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들 세우고 교회라고 하면 가정교회예요. 예, 아가보와 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죠. 그 아가보는 그 집주인이에요. 집을 내놓은 가정교회예요. 그 대부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예요.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오. 루디아,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모이면 3개월 동안 막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잘 듣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딱 세워가지고 네가 가르쳐. 가끔씩 편지할게. 이러면서 또 가버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거기 소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수도였어요. 에베소가. 왜냐하면 거기는 항구가 있잖아요. 에베소 항구는 그 소아시아 전체의 무역이 유통되고 있는 거대한 항구가 있고 거기에 황제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황제가 그 수도에서 통치를 했다고. 그 도시의 인구가 얼마였냐고 딱 추정이 가능해요. 곱하기 10이에요. 그럼 20만 명 이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원형 경기장의 개수만 세보면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인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구의 25만 명은 엄청난 인구였어요. 이 사도들의 전략도 요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 도시로 모여드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다 에베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복음만 전해도 각 거기에 유대인 해당도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모이고 있었고 무역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 황금어장이구나 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가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에베소로 와서 그 유명한 아볼로가 목회했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게 에베소예요. 그러면 아볼로는 누구냐?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요한은 성령 세례까지는 몰라요. 그분이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볼로와 그 성령 세례를 받았던 12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에베소의 세례 요한의 제자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가고 싶었던 에베소. 왜냐면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니까 복음 전하고 싶었겠죠. 3차 전도행전 때 드디어 사도 바울이 입성을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은 당연히 회당에 갔겠죠.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으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놓고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 도를 비방하니까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에베소 교회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아볼로는 성령 세례만 몰랐지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아볼로의 교육을 받는데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에게. 거기다가 2년 동안 보세요.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두 해 동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의례적으로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 다시 말하면 스바나를 얻어놓고 거기서 매일 강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확실하게 배웠겠습니까? 2년 동안 매일 강론했으니까.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이런 사도가. 그 다음에 누가 목회합니까? 에베소에 디모데가 목회합니다.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요.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지자 디모데가 또 외에서 담임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볼로, 사도 바울, 디모데 같은 위대한, 그러니까 디모데도 사도에 속하거든요. 바나바도 사도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런 그룹들은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실력 있는 사도들에게 교육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자, 그런 고로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보세요. 자, 보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아볼로같이 성경에 능한 자에게 성경 공부를 했고 사도바울과 같이 성령의 불이 있는 이런 사도에게 막 성령의 불을 받고 감동을 받는 말씀을 매일 2년 동안 배웠으니 이게 뭐 신학도 보통 신학이 아니잖아. 확실하게 신학을 배웠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또 젊은 사람이 막 또 막 그 당시에 헬라어를 써가면서 막 가르쳐 줘버렸으니 얼마나 잘 가르쳤겠냐고. 그러니까 이단을 드러내는 거 이런 걸 잘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내가 참고 그때 당시에 박해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도들로부터 배운 교회가 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이런 훌륭한 사역자들에게 배울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야. 저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저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았어요. 깨어나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름 준비도 하고 정말 주님의 심부로 준비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혹시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으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주의 말씀대로 다시 해보게 돼요. 자, 5절,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변질됐을까?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변질됐을까? 기도 좀 한다고 은사증 하나 받았다고 교만해서 떨어진 거 아닌가? 내가 세상 염려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한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내가 돈 꽤나 벌어가지고 종교의 형식은 있고 행위는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변질되진 않았나?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되고요. 찾아야 합니다. 거룩한 척 하면요 사람들은 속아요. 근데 주님은 안 속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한 척하면요 다 속아요. 근데 주님은 안 속는다고. 근데 문제는 그런 척하고 계속하고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면요 그 교회 아닙니다.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 거예요.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첫사랑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네. 여러분 이 포도주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혼인잔치에 주님이 일으켰던 기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막 신랑을 칭찬해요. 처음 나왔던 포도주보다 나중에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놓은 포도주가 더 좋다.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주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왜 처음보다 나중에 덜 하나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자격은 나중에 처음보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그 점검하는 법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뜨거울 때가 있었죠. 물론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첫사랑 그냥 뭐든 주님께 드려도 내 목숨을 다 드려도 그냥 아깝지 않을 만큼 막 그 순간이 있었다고. 지금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쳐도 그 첫사랑만큼은 근접하지 못한 뭔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경고가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행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 진리와 사랑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분별하고 거짓사도 거짓선자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고 견디고 진리를 붙든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식은 거예요.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잃기 쉽고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잃기 쉬워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교회예요. 교회가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더 이상 회개하란 말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이 말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린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고래 날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편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일곱 개의 편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전 편지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 교회였고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많았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곱 교회의 모습이 마지막 때 현대 교회 시대의 교회와 똑같은 유형을 이 일곱 개의 유형을 다 갖추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게 이게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메시지예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그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피에 대한 사랑을 막 묵상을 하면 아, 난리의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이 계속 믿어지기만 하면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없이 이 사랑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피가 빠지면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 복음을 매일 듣고 또 이 피의 복음을 전하고 이 피의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데 어찌 그 사랑을 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내가 주님을 위해 죽어야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 시간 확보해요. 베드로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3기도 데려 들어갔어요. 자고자빠져서. 네. 그래서 베드로 깨워. 주님이 한 말씀 했어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 못하냐? 이래요. 원 아워예요. 원 아워. 한 시간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래요. 주님의 제자예요.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을 함께 보고 다니는 제자의 그냥 피곤하다고 기도를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점검하고 이제 말씀대로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됩시다. 말로만 신부가 아니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신부는 신부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행위가 되고 아무리 당신이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당신이 예? 여러분들이 충성한다 할지라도 첫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길 만큼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몸부림을 쳐서든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랑을 회복합시다.